다음 감사합니다. 시청자분, 네, 만나보도록 할게요. 유튜브에서 아네스님께서 현대로템 35,000원에 10% 비중 갖고 계십니다.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현대로템의 주가 오늘 11% 넘게 급등했습니다.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최근 들어서 상승 추세 이어가다가 오늘 큰 양봉을 만났는데요. 매수가 부근까지 오늘 시도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31,700원에 마감됐는데요. 전략 주시죠. 자,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을 보니까 2018년도에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2018년도는 그럴 때였었죠. 북한하고 굉장히 좋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뭐 철도를 연결한다, 뭐 경의선하고 동쪽에도 연결한다 그런 내용 나오고 경협 얘기 막 나왔을 때, 그때 가장 좋았을 때, 그때 매수를 하셔서 지금까지 좀 들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북한하고 어떤 좋은 일을 바랄 수는 없고요. 기업 자체 내에서 좀 좋은 그런 부분들을 찾아봐야 되는데, 자, 지금 우리나라가, 폴란드에 수출한 그 전차요. K2 흑표전차인데요. 이거, 우리나라에서 한 380대 정도 생산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폴란드, 현지에서 500대를 생산하는 걸로 거기 폴란드에서 공장을 만들어서 500대를 생산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근데 이 폴란드에 공장을 세우는 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 이거를 그냥 수출하고 맞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폴란드 쪽을 유럽 쪽의 전진 기지로 삼으려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노르웨이 쪽이 이 K2 흑표전차하고 그 다음에 독일 전차죠. 레오파르트하고 두 개를 놓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성능평가에서는 전부 다 K2 흑표전차가 우세한 걸로 그렇게 나왔고요. 가격 자체도 K2 흑표전차가 쌉니다. 그래서 월등하게 성능평가에서는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이게 정치적인 이유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뭐냐 하면 노르웨이 같은 경우도 유럽 쪽 국가죠. 그래서 이 나토 회원국 쪽, 이런 쪽에서 무기를 사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독일 전차가 선정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지금 그 부분은 그래서 지금 뒤집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 모멘텀도 있습니다. 지금 유럽 각국이 굉장히 좀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우크라이나가 가만히 있다가 그냥 두들겨 맞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안감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차에 관심 있는 국가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루마니아 쪽이 또 이 저 K2 흑표전차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다라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향후에 모멘텀들은 좀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오늘 이렇게 급등했다가 좀 윗꼬리를 좀 달았는데요. 이 부분은 좀 전에 좀 말씀드렸지만 방산 관련해 갖고는 미국 쪽하고 좀 어떤 교감이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이 방산 쪽 같은 경우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들 좀 높아지면서 좀 더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가 지금 여기가 최고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거래량도 엄청나게 많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 근처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걸 넘기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오래 들고 계셨는데 매수가 정도까지 올라오면 그때 정리하고 나와서 다른 쪽들 좋은 쪽들 많으니까요. 다른 쪽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현대로템 일단은 방산주가 추가 상승할 가능성에 대해서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수가 부근까지의 도전 가능하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35,000원 부근에 왔을 때 비중을 줄이고 이 종목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전략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폴란드 공장 설립 이슈 짚어주셨고요. 유럽 진출 이슈까지 알아봤습니다.